이 장면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의 플레인을 선택해줍니다.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Subdivide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여길 클릭해서 Number of Cuts를 40으로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간 뒤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의 UV Sphere를 선택해줍니다. S키를 눌러서 UV Sphere의 크기를 조절한 다음 G키로 물체를 위로 이동시켜줍니다. 이후 N키를 눌러서 옆에 창을 연 다음 재생 위치를 맨 앞에 놓아두고 로케이션에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 위치를 맨 끝에 놓아둔 다음 UV 스피어를 G키로 Z축 아래로 이동시킨 뒤 로케이션에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UV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Fizz 스텝을 누른 뒤 다이나믹 페인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타입을 브러쉬로 바꿔준 뒤 Add 브러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UV 스피어를 M키를 눌러서 다른 콜렉션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플레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Fizz 스텝에 들어 다이나믹 페인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타입을 캔버스로 선택한 다음 Add Canvas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Surface 타입을 Wave로 바꿔주세요. 브러쉬 컬렉션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아까 UV 스피어를 넣었던 컬렉션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캐시를 선택한 다음 Bak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플레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Shade Smooth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물방울이 튀기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